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아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그리고 제자들의 이해 부족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종종 세상의 성공과 영광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공과 영광을 지위, 권력, 재산, 명성과 같은 것을 성공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추구하는 삶이고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의 진정한 의미는 이러한 세상적 기준과는 매우 다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당하실 순환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곧 희생과 사랑의 극치를 예고하십니다. 이는 우리 인생에서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고통과 희생이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영광은 낮아짐과 헌신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그러나 제자들, 특히 야고보와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를 요구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자신들의 위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성공과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태도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대조적입니다. 예수님은 섬김과 희생을 통해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가르침입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보다 큰 자가 되어야 하고 특권을 누리는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종과 같은 낮은 자세로 사는 것이 진정한 영광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스스로 얼마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관찰해야 할 본문에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당하실 고난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32-34절. 이 부분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겪으실 고난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죽음을 당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시며 이방인들에 의해 능욕을 받고 채찍질 당한 뒤 죽임을 당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인류를 위한 구속의 길을 열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제자들, 특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러한 중대한 예언을 듣고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5-37절.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에게 주님의 영광 중에서 좌우편에 앉는 자리를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영광과 권력에 더 관심을 두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이를 위해 다른 이들과 경쟁하고 서로를 견제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이러한 요구는 다른 제자들과의 분열을 야기시켰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요구를 했다는 것을 알고 분개했습니다. 41절. 이는 제자들 사이에도 서로의 위치와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위치와 명예를 추구하는 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성공과 영광을 추구하면서도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사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야 할 부분은 다른 열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낸 이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장면은 제자들 사이의 인간적인 감정과 성향을 드러내며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상황이 발생한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자신들을 영광의 좌우편에 앉히기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을 드러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다른 제자들 사이에서 강한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왜 화를 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자들 역시 자신들의 위치와 영향력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 권력을 추구하는 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한 특권적인 위치가 자신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받는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은 우리에게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교훈과 사랑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위치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화를 내고 분열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위치, 명예, 권력을 지키기 위해 타인과 경쟁하고 서로를 견제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구가 우리의 판단과 행동을 지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이러한 태도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깊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익과 욕구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우선시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는 길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진정한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 45절을 통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높은 자리를 탐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잘못 이해했던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섬김의 자세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닌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의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길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 세상은 자주 자신을 높이고 타인을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태도를 장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이나 지위가 아닌 사랑과 희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영광과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구를 뒤로하고 다른 이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타인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섬김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세상에 퍼져나가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이 섬김을 통해 자신도 변화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섬김은 단순히 타인을 돕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더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 닮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을 따르는 것은 세상의 시선과 기준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위해 헌신하는 일을 즐겁게 행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광과 성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역설적인 영광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의 교훈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숭고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으며 우리 모두를 위해 귀한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역설적인 영광의 길을 걷는데 필요한 지혜와 겸손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주 세상의 영광과 성공을 추구하며 자신의 위치와 명예를 지키려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섬김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타인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단순한 행위를 넘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진정한 영광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헌신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